얼른 원장님 도우러 가야 하는데 눈이 안 떠지네. 잠깐, 여기는 내가 지내던 보육원이 아닌데? 아,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나 보네. 나 죽어서 마법 학교라는 곳에 왔지? 진짜 말도 안 된다.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 어제 다들 입고 있던 옷이랑 편지잖아. 이 학교의 교복인가 보네. 이브라는 거겠지? 일단 갈아입고 나오자. 됐다. 이제 편지를 읽어볼까? 신입생 여러분, 마법학교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입생 여러분들의 만화 속성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자 준비가 끝나는 대로 편지에 그려져 있는 마법진을 만져주세요. 검사장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검사장까지 안전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속성 검사가 뭐지? 어쨌든 여기 그려진 마법진을 만지면 이동한다는 거지? 좋아, 가자. 어제 본 애들이 전부 이번 신입생이었나 보네. 다 나처럼 인간계에서 죽은 애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으스스하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반가워요. 학교에서의 첫날이 시작됐죠? 아직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집중해주세요. 미리 공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속성 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셰일 선생님이 이어가실게요. 반갑다. 나네 학교의 교장 샤일이다. 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너희들의 속성을 검사한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너희가 살던 세계는 달라졌다. 이곳엔 만화라는 게 존재한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만화의 양과 속성이 다르지. 오늘 검사 결과에 따라 각자 받는 수업이 달라질 거다. 겉모습이 변하지 않았다고? 난 완전히 달라졌는데? 타고난 만화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타고난 만화가 적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타고난 만화는 언제든지 늘릴 수 있어요. 흔한 속성으로는 번개와 치유, 희귀한 속성으로는 어둠과 불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속성이 있지만, 그 속성은 볼 일이 없으니 설명하지 않을게요. 간단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 올라오세요. 오, 번개네요. 자, 다음 학생. 치우네요. 자, 다음 학생. 번개. 이번에는 불속성이네요. 다음 학생 올라오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돼. 아, 네. 신기할 정도로 닮았네, 정말. 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올라가면 돼. 어라? 이거 왜 이래요? 응? 흔하진 않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아무런 마나와 속성을 타고나지 못하면 마법진이 발동하지 않아. 그럼 저는 마법을 배울 수 없는 건가요? 쉽지만 그렇지? 타고난 마나가 아예 없으면 배우지 못해. 이럴 수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경우를 위해 스크롤이나 마법 용품을 만드는 마법사 보조사를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 의외인걸? 그 아이의 모습과는 꼭 닮아서는 만화가 없다니. 네? 아니야. 아래로 내려가 줄래? 아, 네. 뭐... 이건 얼음 속성 마법이잖아. 뭐야 라칸, 빨리 쉴드를 쳐. 알았어. 쉴드.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저 아이... 그래, 천년 만에 나타난 얼음 속성 마법사야. 얼음 속성은 그 아이가 유일했듯이 믿기진 않지만 이엘인 것 같아. 샤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연주야, 샤일? 정말 너였구나. 보고 싶었다. 천년 동안 너만을 기다려왔어. 선생님... 이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엘... 샤일, 연주가 당황하잖아. 그만해. 안 되겠다. 제야, 여기 마무리 좀 해줄래? 아무래도 잠깐 내가 연주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알겠어. 연주야, 가자. 항상 뒤처리는 내 담당이지. 자, 여러분, 잠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각자 기숙사로. 샤일? 너 때문에 죽은, 네가 죽인 이해를 또 욕심내는 건 너무 염치 없지 않아? 경고해두는데 이해를 곁에서 떨어져.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잘 들어, 샤일. 이번 생에 난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가질 거야. 저번 생처럼 너에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뜻이야. 아이작. 할 말 끝났으니 먼저 가도록 하지. 어지러워요.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아, 네, 뭐...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일단 앉을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 아, 네. 그래, 대충 설명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겠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1000년 전에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너와 꼭 닮은 아이의 이야기라고 해두자. 저와 닮은 아이요? 그래, 1000년 전 이곳은 학교가 아닌 드래곤들이 모여 사는 숲속이었어. 숲속이요? 그래, 그 드래곤들을 다스리던 드래곤들의 왕 드래곤 로드가 있었는데 그 드래곤이 바로 샤일이야. 샤일 선생님이 드래곤들의 왕이에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샤일은 절대적인 로드야. 역대 로드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 샤일은 로드였지만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신경질적이었어. 하지만 그런 샤일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지. 시점이요? 바로 주신께서 한 아이를 샤일에게 내려주었던 날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이엘. 신의 사랑을 함모해 받아 태어난 신의 아이였지.